안녕하세요, 뻥튀기 TV의 딴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뻥튀기. 제네시스에 와 있는데, 네. 아니 이거 컨버터블 아니고. 아, 컴퍼잖아요. 네, 컴버는 따로 이제 찍을 거고요. 얘는 좀 쪼옆에 이제... 있거든요. 네. 제가 보고 왔는데, 아, 그래도 요거 먼저 봐야지 기본. 그렇죠. 얘는 이제 쿠페 컨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나오는 거예요? 컨셉한데? 예? 아, 와르즈코가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실내도. 우리 예전에 제네시스 쿠피라는 차종이 있었잖아요. 네. 그 해당 차종이 거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속 모델? 아,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러면 탐나지. 나도 타고 싶지. 걱정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방지턱 같은 데나 오르막길 올라갈 때 얘가 좀 차체가 낮아서 이렇게 쓸리는 거 아닌가. 아, 얘는 컨셉하니까 차체가 낮아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안 그렇죠. 근데 지금 양산형으로 나올 때는 네. 아, 전기차 라인업으로 나오겠죠. 아, 전기차로. 왠지 깔끔하더라고. 미래지향적이더라고. 왠지 갑자기 날아갈 것 같더라고. 아, 그냥 들떴어. 오토시 처음 봐가지고 들떴어. 아주 아, 처음 온 애처럼. 요즘에 보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저를. 네, 맞아요. 자, 일단은 전면부를 보시면요. DRL이 와, 상당히 이쁘죠. 그러니까 요렇게 쫙 빠지면서 여기까지 쫙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모습도 이쁜데 지나가면서 옆모습까지 이쁜. 그러니까 약간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모습 와 이쁘다 했는데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두 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요 색깔만 약간 다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라인도 약간 다릅니다. 그럼 뒤에를 봐야죠. 네, 뒤로 한번 보시죠. 나는 앞모습이 거의 똑같아서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는 전기차인 것 같고 쟤는 내연기관인 것 같고 약간 살짝 쿠페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쿠페 타입인 것 같고 왼쪽에 있는 거는 외관 타입인 것 같아요. 뭐야, 뒷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놨어 또. 고르는 재미있게. 근데 제네시스는 진짜 패밀리 룩으로 해가지고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똑같아요. 뭐 똑같아요. 근데 약간 알죠? 디퓨저와 머플러의 그 조합 그거를 바꿔놨어요. 나 너무 창피하다 지금. 나 창피해? 아, 어떡해. 아니 아니. 네. 왼쪽에 있는 외관 타입을 한번 보시면은 짜라란 이렇게 디퓨저랑 머플러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확실히 이쁘지 않아? 네, 내연기관이 이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머플러랑 디퓨저 부분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아 고민 될 것 같아요. 나 확실히 제네시스 X 스피디형 쿠페고 이제 제네시스 X 모델이기 네. 때문에 약간 그 제네시스의 로고를 형상화해서 굉장히 디자인을 심플하게 바꿨다.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요. 뭐? 이게 바로 제네시스 로고를 약간 형상화.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한번 봐야겠죠? 아, 열려야죠 뚜껑은. 뚜껑 열리는 차. 제네시스 하면 컴포터블. 국내에는 오늘 최초로 모터쇼에 일반인에서 다 벤츠가 공개. 그러니까요. 저 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는데 진짜 이뻐요. 네. 이거는 와서 봐야 된다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쿠페형은 라이트가 옆쪽에서 이렇게 뒤로 빠졌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동글게 빠져요. 약간 닌자 이렇게 눈 이렇게 가려놓고 불빛만 나오는 거 알죠? 발사하는 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도? 네. 아, 이러면 이거 사야지.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현대가 미쳤다니까. 아, 현대 왜 그래요, 진짜로. 아, 짜증나. 짜증나서 좋아. 아, 일어나세요, 알아. 측면에 이렇게 슬림하게 빠져가지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거든요. 이거 쿠페랑 동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컨버터블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좀 약간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눌러봐야 돼. 왠지 알아요? 시트가 포르쉐나 이런 거 타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네시스는 약간 쿠셔닝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장시간 운전했을 때도 좀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약간 쿠션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안쪽에 보면 기어 노브가 동그랗게 들어갔는데 이게 GV60이랑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요. 진짜 간편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진짜 아, 스티어링 해봐 이거 우주선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운전자가 진짜 재미나게 탈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감싸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컨버터블이라 하면은 뒷좌석에 2열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컨셉카 자체만 봐도요 굉장히 넓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저렇게 동그랗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거 보여줘요, 빨리. 컨버터블이라 하면 닫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엄청 빠르다고 해요. 정말요? 네. 뚜껑 이렇게 닫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열고 다니다가 갑자기 터널을 들어가거나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뚜껑이 늦게 닫히면 이런다고. 컨버터블이랑 아까 방금 보셨던 웨건이랑 다 동일하게 디자인은 되어 있는데 오, 여기 밑에 디퓨저 라인은 너무 이쁘게 빠지는데요? 그니까요. 디퓨저 라인 자체도 이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포츠성을 자랑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빠졌어. 아, 만져도 해? 만지고 싶어질 정도예요. 그니까요. 아, 근데. 그 라인 진짜, 봐요. 뒤에 라인이 너무 이쁜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빠지는데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이 느낌. 네, 맞아요. 따라가고 싶어요. 네. 제네시스 컨셉카를 다 보여드렸는데 아, 이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25년도? 26년도에 나올 것 같거든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나, 오빠 나 관리자들 있는 데서 너무 막말하나 봐. 맞아요. 근데 제 예상도입니다. 아, 일단은 그 실제적으로 이제 나올 내수형 모델들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드디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상도? 맞아요. 나 요즘 왜 이래? 나 신기 있나봐. 도저히 까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네. 오빠 또 알렸어. 뭐요? JYG. Feel how it goes, baby. Shake your hips, drop it low, move around. Let your skin show, baby. Turn it up, make it work. One more time. Feel how it goes, baby. Shake your hips, drop it low, move around. Let your skin show, baby. Turn it up, make it work.